안녕하세요. 청소년 수련활동론의 장경원입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시간이죠. 챕터 1의 청소년 활동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어려운 내용들은 많지 않아서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쭉쭉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소년 활동의 기본 개념과 교육적 의의를 살펴볼 텐데, 먼저 기본 개념 중에 법에서 정한 개념들이 나와져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에서 정한 개념, 작년에도 계속 기출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청소년 활동부터 청소년 시설까지 중요한 키워드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청소년 활동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청소년의 균형과 그리고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할수 있는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육성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한다, 그리고 근로 청소년을 보호한다라는 표현 나와져 있죠. 밑줄 그으시면 될것 같고. 자, 청소년 수련 활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기에만 필요한 다양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적 활동들을 우리는 청소년 수련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 보시게 되면은 교류 활동이라고 나와져 있죠. 말 그대로 교류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그리고 국가 간에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교류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스포츠,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봉사 활동,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문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 활동을 우리는 문화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청소년 수련거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육성, 수련 활동, 교류 활동, 이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우리는 청소년 수련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 있고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 있는데요. 우선 청소년이라고 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숙박형은 말 그대로 1박 2일 이상, 1박 이상의 그런 숙박을 통해서 다양한 수련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비숙박형 같은 경우에는 숙박 없이 2회 이상, 그러니까 수련 활동하는 그 공간에 두번 이상을 와서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입니다. 숙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시설이죠. 시설인데 이 시설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뭐 유스 호스텔, 뭐 이러한 등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청소년 시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시설과 다양한 종류, 시설에 관련한 다양한 종류들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괄호 2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활동의 특성과 개념이 나와져 있어요. 자, 청소년 활동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쭉 읽어보시는데, 뭐 자발적 활동이 되어야 한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의무적으로 학교를 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청소년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는 다르게 자발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의의도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적 활동, 그리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활동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가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경험적 활동, 그리고 지속,
반복, 장기적 활동,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표현들이 청소년 활동들의 중요한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 2년 보시면 뭐 신체적, 정서적, 지적 모든 그러한 역량들을 함양하는 것이 청소년 활동의 중요한 이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쭉 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자발적, 교육적, 모험적, 도전적, 경험, 지속, 반복 이러한 표현들은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3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활동의 핵심 구성 요소 나와져 있습니다. 우선은 청소년이 필요하겠죠. 활동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럴 청소년들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 장소, 시설 등이 필요하겠죠. 청소년, 지도자,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 터전, 그러니까 시설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네 가지 가 갖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양괄호 4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활동의 분류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에 따른 분류 살펴볼 텐데 앞전에서 청소년 시설이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그 시설의 종류를 이제 표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청소년 수련 시설은 청소년 활동 지능법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청소년 수련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 그러니까 즉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는 종합 수련 시설이다라고 나와져 있죠. 일반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숙박보다는 이제 비숙박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수련원이 있어요. 청소년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숙박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보통은 자연 경관이 있는 곳에 수련원을 설치해 놓기도 하지만 도심 안에서도 뭔가 조용하고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도심에서도 청소년 수련원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숙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수련관하고 동일하게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종합 수련 시설입니다. 청소년 문화해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한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업체험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뭐 직업, 문화, 과학, 환경 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보았을 때 직업체험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청소년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야영에 적합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원하고 동일하게 숙박 기능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뭐 오랜 기간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오히려 청소년 수련원보다 더 많이 마련되어 있고요. 공간도 훨씬 더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과 사귐을 좀 촉진하는 활동들, 특히나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원과는 다르게 자연 경관이 좀 화려한 곳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서울 근교 안에 시내 안에서도 유스호텔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연 경관이 수련 개조 화려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유적지가 명승지가 있는 그러한 곳들의 유스호스텔들을 많이 시설을 세워놓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이용시설 나와져 있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수련시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용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미술관, 박물관, 체험관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이용권 내서 가볍게 이용하고
나오는 그런 서비스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용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념 보시게 되면 수련하려고 하는 그런 수련시설이 아니라 그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종류 보시게 되면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성교육기관 등등등등이 쭉 나와져 있죠. 뭐 대표적으로 국가가 건립한 것은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국립중앙박물관, 뭐 미술관, 아니면 중앙,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생활체육공간 이러한 공간들도 국가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청소년 이용 권장시설의 지정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우선은 이러한 지정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제출을 해야 되고요. 우선은 이 시설 자체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경 50m 내에 요예업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게 되면은 이제 승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청장, 뭐 군수, 시장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은 7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점 3개에 나와져 있습니다. 예,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게 되면 인증 수련활동 영역에 따른 분류 나와져 있는데 요건 간단하게만 언급할 거예요. 우선 인증 수련활동 영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청소년 수련활동들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공공성이라든지 유익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직접 관리하겠다 라고 해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라는 게 나왔어요. 이제 국가가 프로그램과 수행했은 여부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활동 인증제인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언급되지 않지만 뒷부분에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괄호 5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활동의 법적 지원 나와져 있어요. 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리고 다양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3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4번 청소년 육성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가 있고 이 청소년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분증을 좀 대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청소년증의 용도 나와져 있습니다. 신분증, 뭐 청소년 우대 증표가 될 수 있고요. 요즘에는 교통카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네모 2번 보시게 되면 자, 청소년 활동의 교육적 의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목표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청소년 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져 있는 것이죠. 인지적이고 정의적이고 신체의 운동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인지적인 인간 행동은 뭐 지식, 이해, 적용, 뭐 분석 종합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정의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용, 반응, 가치와 이러한 표현들 그리고 신체 운동적 인간 행동들 뭐 반사 운동, 초보적인 기초 운동, 지각 능력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양괄호 2번 보시게 되면 활동 목표 진술 방법 나와져 있어요. 자, 왜 활동 목표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활동 목표를 진술하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활동 목표 진술의 원칙 나와져 있는데 뭐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실천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는 이걸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원성.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딱한 가지의 한 프로그램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아까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운동적 이러한 활동들이 잘 담아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위계가 있어야 되고요. 뭐 기승전결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에서도 위계 질서가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자, 정렬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차별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다양한 그 프로그램 각자만의 특성들을 잘 반영하고 있어야 되고, 변화 가능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활동 목표의 진술 절차 나와져 있는데요. 기억. 자, 목표 진술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거, 뭐 앞쪽에서 뭐 인지적인 것인지, 정의적인 것인지, 신체 운동적인 것인지, 아니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담고 있어야 되고, 학습 주체. 이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것인가? 청소년들 중에서도 몇살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내용을 선정해야 되고요. 동작 동사를 선정해야 된다. 자, 동작 동사 말 그대로 이제 동작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행동.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자,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이 사람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항상 행동동사로만 우리가 목표를 진술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행동동사로 표현해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관찰 가능한. 관찰 가능한 행동 동사로 표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산한다, 뭐 고른다, 구분한다, 구별한다, 짝을 짓는다. 이러한 좀 확인이 가능한 표현들을 써 주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좀 대응하는 것이 내연적인 행동 변화. 이거는 잠깐 언급할게요. 자, 내연적 행동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해한다, 파악한다. 파악한다. 이러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목표도 진술할 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걸 내연적 행동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다, 파악한다, 뭐 이해한다, 뭐 이러한 기술들. 얘는 관찰한다, 뭐 짝을 짓는다, 구별한다, 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미음 보시게 되면 도달점 행동이 나타나는 조건 명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보면 했는지를 알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결국에는 관찰 가능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성취 수용 수준의 결정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 진술의 고려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먼저 관찰 가능한 행동 명사를 사용하는 것 기억에 나와져 있고, 리을 보시게 되면 달성하고자 하는 도착점을 설정한다. 무엇을 보면 도달했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야 된다. 그 아래에 행동 상태를 진술해야 된다. 그렇고, 자, 비읍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과정이나 활동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 끝났을 때 기대되는 행동으로 진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모습으로 결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과정으로 표현하는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 시옷 보시게 되면 학생의 행동, 학습 결과로서 진술되어야 한다. 비읍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언급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 관련법 제정 연도 요거는 이제 저희가 기출문제 20년도에도 나왔고 22년도에도 이제 가볍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보시게 되면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나와져 있어요. 이제 세 가지가 나와져 있는데 이제 경험학습 이론이 있고 콜브가 제시한 경험학습 이론 그리고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 이론이 나와져 있는데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일상에 사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첫 번째 경험학습 이론이에요. 우선 청소년 수련의 기본 전반적인 내용에 깔려져 있는 것이 다 경험학습이거든요. 우리가 수련 활동하는 건 내가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체험하고 모험하고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게 다 경험하는 것이죠. 청소년 활동들은 이 경험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직접 체험하고 행동하고 활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다 라고 나와져 있죠.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누구의 지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고 싶은 분야나 관심 영역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발성이라고 하는 거죠. 학교 교육과는 조금은 다르게 의무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3번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부분들을 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험을 통한 것들은 학습 활동, 학습 결과 등은 생활과 적절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다양한 학습과 관련된 활동들을 할 텐데 이 경험들이 결국에는 일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경험학습은 지식 위주의 인지적 행동 변화 과정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경험과 그리고 체험을 바탕으로 한 행동 변화 과정을 중요시하는 접근 방법이다. 경험과 체험. 앞에 지식 위주 인지적 행동 변화가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행동 변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5번이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경험에 대한 성격 잠깐 볼 거예요. 자, 경험 보시게 되면은 경험에 수동적인 기능과 능동적인 기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싶으실 겁니다. 능동적이고 수동적이다. 자, 이건 무엇이냐? 우선 자,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직접 당하는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순간적으로 직접 당하는 이것을 1차적 경험이라고 해요. 수동적 경험을 1차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휴대폰을 보면서 걸어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어요. 이것도 경험이죠. 내가 그냥 순간적으로 우연치 않게 직접 당하는 1차적인 경험을 우리는 수동적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험에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능동적 경험은 무엇이냐? 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2차적 경험이에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봇대를 걸어다가 핸드폰 보다가 전봇대에 딱 부딪혔어요. 자, 그걸 처음에 당하는 경험은 수동적인 경험이지만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휴대폰을 들면서 전봇대에 부딪혔을까? 이러한 고민하는 것을 우리는 능동적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 경험도 중요하고 이 경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선은 능동적 경험 같은 경우에는 생각, 그러니까 원리를 탐색하는 거잖아요. 원리를 탐색하고, 그렇죠? 이제 뭐 생각을 통해서 원리를 탐색하고 도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이런 능동적인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자, 성찰이 없는, 즉 능동적인 경험이 없는 그런 그 수동적인 경험만 있는 경우에는 배움이 일어나지 않아서 사고의 연속일 뿐이 문제가 되는 연속일 뿐인 거고, 만약에 수동적인 경험만 있고 능동적인 경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너무나 단조로운 일상만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할 수도 없고 항상 사고만 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경험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존 듀이 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선 중요한 건 이제 표현이 능동적 요소와 수동적 요소로 구분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경험은 1차적 경험, 능동적 경험은 2차적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들은 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과로 3번 흥미와 도야 나와져 있는데요. 흥미는 마음이 그 대상에게 꽂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도야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활동에는 이러한 흥미와 그리고 도야가 함께 담겨져 있어야 돼요. 단순히 지적 공부만 하는 건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청소년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흥미와 도야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양괄호 4번 보시게 되면 콜브가 제시한 경험학습 이론이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요거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경험학습 이론에 기반이 된 내용이기는 한데, 구체적인 경험부터 능동적 실험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수동적인 경험에서 능동적으로 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가 나온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구체적 경험 나와져 있죠. 구체적 경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간접적으로라도 실제로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수동적인 경험 활동이죠. 여기에서만 그치면 단순 사고에 지나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반성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주의 깊게 있게 관찰해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추상적 개념화가 나와져 있죠. 보편적인 법칙, 원리들을 만들어지는 진짜 능동적인 경험하는 과정들이 추상적 개념화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동그라미 기억. 자,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논리적 분석, 체계적인 계획, 어떤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지적 활동, 능동적 경험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능동적 실험은 내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원리가 나왔고 법칙이 나왔어요.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실험해보는 거, 이것을 능동적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어진 일을 직접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새롭게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실생활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몰입 이론이 나와져 있습니다. 몰입 경험 이론이라고 하는데,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제 제시한 책 내용이고요. 개념이고, 실제로 책에도 나왔고요. 근데 최근에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찌됐든 몰입 개념 너무나 중요하니까 살펴보고, 이 몰입이 인간의 흥미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자, 뭐냐면 몰입의 개념 볼게요. 어떤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이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무아지경의 상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요. 이 무아지경의 상태는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워서 내가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 무아지경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무아지경 상태가 가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흥미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내가 재미있고 호기심을 발휘해야 몰입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 2번 보시게 되면 칙센트 미하이가 제시했다라고 나와져 있죠. 이제 몰입의 경험 이론에서 보시게 되면 핵심 키가 두 가지예요. 먼저 몰입은 활동 과제와 그리고 능력 수준이 나와져 있죠. 활동 과제와
능력 수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 놓았어요. 세 가지로 구분해 놓을 수도 있고 가장 많게는 여덟 가지로 구분해 놓을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오른쪽 그림에 나와져 있어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요거가 이제 중요하죠. 활동 과제가 무엇이냐? 활동 과제의 난이도를 이야기해요. 과제의 난이도. 난이도가 너무 쉬워도 우리는 몰입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뭐 쉽게 하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능력 수준은 나의 능력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난이도도 높고 그러니까 활동 과제 수준도 높고 능력도 수준이 높아야만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무아지경의 경지인 몰입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나와져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능력 수준, 활동 수준이 가장 높은 게 몰입이죠. 이 몰입에 우리는 다다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능력 수준이 낮고 그리고 활동 수준도 낮으면 이제 무관심하게 된다. 그런데 단순히 어렵기만 한 거, 활동 과제 수준이 높고 능력 수준이 낮은 거는 인간에게 불안을 느끼게 된다라고 나와져 있고 능력 수준은 너무나 높은데 활동 수준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낮다 보면은 너무 이완된 상태가 된다라고 나와져 있죠. 뭐 채널에 따라서 3개부터 8개까지 구성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은 8가지의 채널 모델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자, 양괄호 4번 보시게 되면 몰입 경험에 9가지 특징 나와져 있어요. 도전과 능력의 균형관, 그러니까 능력 수준과 활동 과제 수준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고 분명한 목적이 필요하고요. 명확한 피드백, 그리고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이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분명한 목적도 필요하고 내가 그것을 달성하면 좋은 의미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 재미도 있어야 이러한 또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제감. 이 통제감은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느껴져야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위와 인식의 일체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몰입의 순간이 되면 어떠한 의식을 하지 않고도 내 손과 발과 머리가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죠. 자, 자의식의 상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양적 시간 개념의 상실. 시간 가는지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너무 몰입하다 보면. 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목적적 경험 같은 경우에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 그 자체가 즐거운 그런 순간을 몰입의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9가지의 특징들도 정말 정말 중요하고 요즘 같은 또 시대에 또 필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청소년을 떠나서 일반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